아, 경환이 어필하려고 가슴 흔드는 거죠. 어, 여기서 끊겼죠. 1위는 아니고요. 32만 윤주영. 와, 윤주영 1위를 했구나. 대박. 와, 대박. 아이고, 고생한 보람이 있네. 진짜 고생한 보람. 근데 진짜 야한 게 근데 진짜 노력 많이 했죠. 비율이 딱 좋게 나왔죠? 네,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. 양과장이 얼마나 뿌듯할까. 사실은 윤진이는 1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윤진이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. 정말 돌진권에서 가장 노력 많이 한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.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. 야, 가슴 짝 깔아.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. 알았어! 솔직히 금메달 받고 싶지. 근데 내가 윤준이를 모르는 애였으면 솔직히 진짜 짜증났을 거예요. 윤준이의 운동량이나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뭐 충분히 제가 심사위원이라도 윤준이한테 줄 수 있는. 최고의 살았어요. 윤준 씨 1위 할 때 조금 울컥하셨죠? 약간 울컥하죠. 아무래도 몇 달 동안 노력한 게 있고 거의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다시 새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갖고. 제가 듣기로는 그 뭐 드라마에 캐스팅 되려는 네. 그 심정으로 이번에 임했다라고 맞아요.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배우다 보니까 다이가 이런 거에 이제 완전히 이제 몰입한 거죠. 4개월 만에 1등 한 거,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? 대단한 거죠. 입상만 해도 대단한데. 뭐. 왜냐면 경환이 같은 경우는 약간 가슴만 좀 크고 어깨 좀 좁은 스타일이고 비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윤준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 몸을 보면 발란스가. 비율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. 잘 준비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처음 몸을 만들었고 태어나서 처음 몸을 만들었고 제가 어디까지 만들어야 완성이 되는 건지도 모르니까요. 그냥 계속했어요. 계속했고 관장님이 딱 시키는 것만 딱딱 했거든요. 분에 넘치는 결과가 났던 것 같고 진짜 1등을 하게 될지는 진짜 너무너무 완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. 아, 그러게. 왜 양 간호사한테 묻지도 않고 티켓부터 덥석사요. 한다만 하네. 몇 달 만에 저렇게 몸을 만든다는 건 정말 기적이죠.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.